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 이성건 국회의원님께서 공동주최하고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준비한 토론회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숙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이동욱 실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자이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자이신 국민의힘 이성근 의원님께서는 국회 업무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뒤에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주신 것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산업과 김진욱 과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박현석 회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김은식 명예회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영사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자이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신정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하순 출신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먼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화재 현장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소방당국 그리고 관련 공직자 공무원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소방 시스템에 대한 제도상, 입법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초당적인 과제인 만큼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곤 위원님과 소방청 및 소방시설협회 우리 박병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발생하는 연이은 화재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신에너지 산업으로 인한 신물질 화재는 적절한 기준과 진화 방법이 미비해서 더 큰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안전한 소방시설의 확보와 품질 제고 향상 그리고 공정한 소방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논의는 단지 발주 방식이나 절차의 개선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계되는 정책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과 대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저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화재는 언제든 예기치 않고 찾아올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보완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 토론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신 이성훈 의원님의 영상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사학학 국회의원 이성관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공동 개최를 해 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님께 그리고 또한 한국소방시설협회의 박현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성 리튬전지 생산 공장에서의 화재, 부천 호텔에서의 화재 등 다양한 산업과 그리고 주거라든지 다양한 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조치들이 중요합니다. 그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의 견실한 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에 대한 분리도급 제도를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나 또 감리 분야에 있어서 법제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공합발주되고 있습니다. 시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또 소방시설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설계 감리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도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고견들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입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리 의원님 오셨습니다. 개회사 전에 그 이다리 의원님 축사 좀 한 말씀 간단하게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안위에서 있는데요. 며칠 전에 지난번에 우리 11월 8일 날 소방의 날 행사 11월 원래 9일 날 하는데 8일 날 하루 당겨서 가서 했던 다짐했던 바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소방의 누나 언니가 되어주겠다고 했던 다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제부지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소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고 소방에 관련된 일은 행안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챙겨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시는 행사 토론회라서 가서 들어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 좋은 토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한 분을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과 김상욱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의원님 축사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이소위가 진행 중이라서 저희 위원이다 보니까 회의하다 잠시 와서 좀 늦었습니다. 우선 저희 존경하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님이시고 또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님 같이 계시고 또 우리 이성권 의원님께서 같이 주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힘있고 또 가장 문제의식과 실행력을 갖추신 분들께서 이 문제에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시설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 이 설계와 시공에 대한 분리 발주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담회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제일 존경받으시고 또 실행력 있고 힘있는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관심 갖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늘 어려운 곳에서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박현석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님까지 이 자리에 오시니까 제가 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KTX를 타고 오면서 첫 창밖에는 가을거지가 다 끝나서 이제 가을이 끝났구나 하는데 남은 집은 아직도 늦가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그런 좋은 날 국회 1세미나에서 우리의 염원이었던 설계관리 분류발주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하게 돼서 더욱 저는 기쁩니다. 오늘 또 특히 바쁜 일정 고려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 토론을 주관해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정위원장님, 또 이다리 우리 저 의원님, 또 김상우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함께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정우 의원님은 9월 24일 날 개별적으로 의원장실에 찾아뵀을 때 정말 반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슴에 남는데 10월 12일 날 국감 때 저희도 소방청 산하 기관으로서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정말 여야, 저는 처음 가봤는데 여야 의원님들의 그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정말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시고 하시라고 보니까 역시 삼선의 관록이 중요하다는 그런 또 감명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김상우 의원님은 저희 한때 300인 대회 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 소방관의 긍지를 참 높여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다리 의원님, 그러나 10월 10일 날 제가 저 뒤에, 지금처럼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제복 공무원은 군인, 경찰 뿐이 아니라 소방 공무원까지 제복 공무원이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소방에 대한 전체 정말 큰 힘을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11월 8일 날 문경 유가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시 울컥 하신 걸 제가 목격하고 저도 잠시지만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런 진심을 가지고 우리 소방에 대해서 아까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방 분야에 대해서 오늘 어떤 발제를 토론해보다도 저런 든든하신 분들이 우리 소방 산업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신다고 할 때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 세 분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본 법안은 아마 21대 때도 우리 김병우 위원장님과 이채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법안은 정말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 설계 감리 분야에서 분류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정당성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방안으로 우리 든든하신 의원들 계실 때 입법을 꼭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회원사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의원들에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끊임없이 기술 교육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서 안전한 시공을 이루고 또 하자 없는 그런 시공을 통해서 우리 소방의 산업 발전을 하는데 한 축으로서 역할을
밝았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신정은 위원장님, 김상우 의원님, 이다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사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오늘 토론회 자장, 주제 발표자, 토론자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경실련위원회,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이신 카톨릭대학교 최원호 교수님이십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최말림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김진영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하상만 부회장님이십니다. 호서대학교 이성원 교수님이십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재현 조사관님이십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최상훈 회장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자장이신 최원호 교수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카톨릭대학교 최원호입니다. 민의 전당인 그 국회에서 여야 의원분들이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당연히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사회나 토론자로 여러 번 국회 세미나에 참석을 해왔는데 오늘 또 좌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자와 발제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방금 소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중복해서 소개 말씀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한 분이 해주시고 토론자분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플로어에서도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발제 논문에 대해서 김종천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획경영본부를 맡고 있는 김종천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야 합의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사 분리제도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차는 소론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제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설계감리 분리도급제도의 타당성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소방청 화재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보다 인명 피해가 10% 재산 피해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 화재 건수가 2014년도 비해서 3만 8천 건, 다음에 인명 피해가 한 2,477건, 다음에 재산 피해액이 2014년도에 한 4,500억에서 지금 9,500억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 환경 변화에 따라서 화재 발생 시에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산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인구 집중화를 위한 인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 기술 발전으로 인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 초기 진화와 관련해서는 소방시설이 중요하다라고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의 조기 탐지라든지 건물 내의 사람 대피, 초기 소화 활동, 그다음에 이처럼 소방시설의 중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시설 공사 시에 다른 건설 분야와 분리해서 규율하는 이런 소방시설 공사법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같은 경우에도 분리도구 관련 법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방시설 소방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분리되어서 이런 독립성을 거쳐서 이런 설치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만 분리도급이 시행되었고 이런 시공 같은 게 타 공정 분리도급의 의무화를 22년도에 했습니다. 입법 과정 속에서 설계 감리 요 설계와 감리 부분은 분리도급 부분은 타법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부분이 제외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시설 설치의 통일성과 이런 독립성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확보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유사입법내로 2022년 11월에 전력기술관리법이 이제 개정을 했는데 이게 2023년 11월부터 설계 감리 이 부분이 이제 도입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입법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 감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와 관련돼서 도급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부분은 제도 도입 전에는 건설업 분야의 한 분야로 건설 전기 기계 이런 통합 발주가 되었고 이처럼 저가 하도급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소방산업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자생력이 약화되었고 시공 품질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분리도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이후에는 발주자와 공사업체 간의 직접 계약 그리고 계약자의 직접 시공으로 이제 방안으로 이제 분리도급 제도가 도입되었고 소방시설업이 하나의 공정으로 이제 자립을 매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리도급이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제도 이 시행 이후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급 이전에 도급이 이제 분리도급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 건수가 13만 건이고 분리 이후에는 코로나 있었습니다만은 14만 7천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3조 8천억에서 지금 한 5조 6천억 정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 분리 제도 시행 이후에 이제 기술자 공사 실적 신고액 같은 경우에도 분리도급 이전과 다음에 제도 시행 제도 이후에도 기술자라든지 공사 실적 신고액이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분리도급 이전에는 종사자 수가 한 7,200명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12,600명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분리도급 제도 시행을 통해 가지고 업계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었고, 다음에 인력 기술력에 대한 투자 증가, 다음에 소방공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방시설법에 설계 감리 분리도급 제도의 이제 타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현재 소방시설공사법에는 이런 설계 감리 도급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설 공사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고,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발주자 같은 경우 21조 1항에 따라서 이제 설계 감리 소급 시에는 그 등록한 시설업자에게 이제 도급을 해야 되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사업종 공사 분리 도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계 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 시점에서 도급을 할 필요,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도급, 세 번째는 하도급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도급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이제 시공 같은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다른 공사 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이제 하도급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행령에 보시면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이런 부분에 규율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설계 감리 관련된 도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기 분야에 이제 202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2억 2천 정도 이상의 설계 감리 용역과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 전문 기술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이런 부분 관련해서 모두 타 공정과 분리해서 도급해라라고 규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에서 발주하는 이제 용역 같은 경우에 대한 PQ 제도 같은 경우 소방 분야에서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소방 분야의 관계 전문 기술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전기 분야의 설계 분리, 설계 감리, 이제 분리 도급 범위를 소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소방 분야에 적합한 분리 도급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협력 분야가 소화 또는 배연 등에 관련돼 있는 시설,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소방 관련된 기술사는 없습니다만은 요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전기와 또는 벤치마크를 해서 좀 규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과 관련해서 이제 설계 감리 왜 제도가 필요하냐,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소방 시설의 독립성이 먼저 확보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통합 발주 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하도급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 설계 감리 관련해서는 하도급이 불가되어 있고, 하지만 계약 수주 후에는 설계 감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에게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다음에 불법 하도급 저가 수행으로 인해서 이제 하수구 업체의 용역 부실화 수행과 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소방 설계 감리 업체는 생계나 업체가 이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하도급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소 방안으로 이제 설계 감리 분야에서도 분리 도급 제도를 시행을 통해서 이런 소방시설의 독립성 확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시설의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정의에서 소방시설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하고 있고, 다음에 건설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건진법 같은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가 타공정과 구별되는 독립공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은 컨트롤에서 볼 때 설계시공 감리 하나의 연속과정으로 공정 전체를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시공 감리 순차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이행을 고려할 시에 일부만 도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공사 시설업의 통일성 확보를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업체 간의 균등한 입찰기회를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설계 감리 용역은 PQ 이제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고 통합 발주가 가능하고, 발주자 측면에서는 계약 관리 등을 고려해서
공정별 업체 각각 계약이보다 여러 공정의 면을 가진 하나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계 감리원 모두 소방 분야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비율이 약 옆에 이제 표에 따르면 설계업, 감리업, 설계감리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단독이 한 80%가 되고 겸업이 한 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시에 설계감리용역 참가 가능한 업체가 20%에 불과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업체 간에 균등한 입찰기회 부여가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공 같은 경우에도 이 분리도급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90% 이상으로 실적 신고가 매우 활발하고 감리 같은 앞에 같은 경우는 90%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리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공사 시에 감리 별도 지정 등의 법적 보호 장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30% 정도의 수준의 신고 비율을 하고 있고 설계 같은 경우에도 입찰 참가를 위해서 실적 신고 필요합니다만은 한 자릿수로 현재 낮다. 그래서 입찰 참여하는 소방 설계 업체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 공정과의 통합 발주로 인해 가지고 소방 시설 업체 입찰 참가 자체가 어렵다라는 점을 하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분리도급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검토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설계 감리 도입 시에 이제 용역의 조정 관리 주체가 없어가지고 타 공정과 소방 간에 이런 업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발주 방식만 바꾸어서 소방 분야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에게 이제 입찰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도급 시에 이런 의견 조정과 협력은 필수적이고 각 업체가 공정률로 적합한 설계 감리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참여업체는 이런 소방시설을 온전한 건설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고 이미 수행 중인 공사 분리 도급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설계 용역의 특성상 공사와 같은 분리 도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기술사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전문 소방 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성능 위주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10년여 넘게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소방서의 다른 공정과 분리도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리도급 되어서 수행한 성능 소방 위주 설계로 유기적인 설계가 곤란하거나 적정한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공사와 같이 분리 발주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방설계 분리도급 시에 설계 품질 저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분리도급은 설계의 방식이 아닌 발주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설계 수행 주체는 소방시설 업계 설계의 등록업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 품질이 하락한다는 원인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통합발주 시에 소방 설계만 전문적으로 수행한 업체는 입찰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있는 설계기를 놓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쟁점은 여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냐. 실제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관행적으로 여러 공종에 용역을 수주하는 걸 막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을 보유하는 것이지 어느 한 집단에 불리익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쟁점은 소방설계 감리 분리 제도의 예외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소방 설계의 감리 용역 분리 도급은 이제 불가능합니다만은 전기 설계 감리 이제 분리 도급 제도나 소방시설 공사 분리 제도도 분리 도급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분야와 유사하게 이제 예외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소방시설 공사법상의 이런 법적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도급 예외 사항을 참고해서
이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만 소방 설계의 감리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적합한, 최적화된 분리도구 외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제 국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소방 산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적은 규모로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소방 시설 이 부분은 국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소방시설의 적법 설치를 위한 소방시설의 중요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제도와 더불어서 소방설계 감리 분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는 소방시설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력, 기술력의 투자 활성화 및 소방산업의 전체 전문성과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본부장님, 그 좋은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네, 발제와 관련해서 그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책의 어떤 성과랄지 경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토론자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 시간은 5분 정도로 약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정 토론이 끝나면 플로어에서도 여러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몇 분 또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최만림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최만림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청과 소방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이성근 위원님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김재훈 위원장님께서 여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여야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하는 사례가 크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 소방의 안전 분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 주제에 들어가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발제자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만, 2020년 소방시설 공사법이 개정이 되었고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이제 도입되지 약 4년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조금 우리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번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주 목적은 국민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시설공사법이 개정된 지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시설공사가 분리발주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 안전에 기여한가를 평가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실적 등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크게 이게 분리해보면 소방행정 분야와 소방산업 분야를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요즘 뭐 사회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뭐 화재라든지 환경 문제, 뭐 요즘 특히 전염병 문제 등도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위협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 것이 화재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화성에 이제 공장에서의 화재 사건, 그리고 호텔, 뭐 아파트 등에서 다양한 화재 사건이 일어나듯이 위협의 인식이 국민에게서 가장 높은 게 화재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 행정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마 느끼겠습니다만 소방 행정의 전문성은 상당히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04년 행정안전부 이제 민방재난 통제본부에서 이렇게 소방이 출발을 했었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는 인해서 차관급의 어떤 정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민안전처를 이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우리 외청인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져서 뭐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 소방행정의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 생각됩니다만 그 행정 영역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있어 소방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독자적 아직 산업 영역으로는 상당히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 산업 부분에 계시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영세업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이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 분야 산업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 산업의 규모화가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구조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2020년도 아마 통합발주 문제가 이제 분리발주로서 이렇게 규모화 전문화의 첫 걸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사실 대형 건설사의 어떤 하도급으로 이렇게 소방시설이 쭉 되어왔고 통합발주로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뭐 악순환이 쭉 해왔습니다만 우리 조금 김용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의 분리발주로 인해서 실적들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리발주 건수와 그 다음에 금액 등이 상당히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자들도 많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이릅니다만 건수라든지 실적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증가를 볼 때는 우리 시공의 분리발주가 일정 부분 성과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우리 설계와 감리의 그런 분리발주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시설처럼 가능하겠느냐 성과를 낼 수 있겠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설계 감리 부분은 시설보다는 조금 더 또 영세하지 않나 이런 시장 영세 한부도 있고 그리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작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일정 시도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조금 받아봤는데 소방 분야의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냐 보니까 전체 건설업의 이렇게 뭐 설계 같은 게 2% 내에 이렇게 상당히 되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에 있었습니다만 탑급 사례도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탑급 사례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일단 2023년 1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이 우선이 무엇인지를 조금 과연 통합발주로 인해서 영세성이 된 건지 영세성으로 인해서 통합발주가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영세성을 그동안에 우리가 걱정을 해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해온 것이 그럼 과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분리발주를 해서 기업의 이렇게 성장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리발주를 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기대되는 효과라는 장점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봤을 때 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 전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와 시공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리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 통일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통일성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연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소방시설의 어떤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지 그동안에 불법 하도급이 이렇게 쭉 뭐 이루어져 왔었는데 분리조급 도입으로 인해서 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동안의 통합발주로 의해서 사실은 보면 타 공종 경업업체들이 주로 이렇게 사실은 그 발주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건설 쪽에서도 그렇고 발주자 측에서도 사실은 분리 발주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단계별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건설업 하나를 하면 20건 이상의 어떤 이렇게 분리 발주가 되고 있는데 소방도 이제 분리 발주가 되면 그 정도 이상의 또 분리 발주의 어떤 건수에 의해서 발주자의 어떤 통합 기능이 과연 타당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 발주자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방 설계와 감리 부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리 발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고려할 점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또 조금 의견을 개진하신 뭐 이렇게 부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소규모 건설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리 발주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가격의 단가가 낮을 경우에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와 용역의 어떤 분리 발주로 인해서 발주자들의 예산 집행의 애로라든지 아니면 전체 공정에 대한 기획 조정 부분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 소방설계 분리도급시 아까 발제자께서 설계 품질 저하의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통합 기능이 이제 통합 발주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의 통합 기능과 분리 발주를 했을 때는 업체의 어떤 종속이 예를 들면 협업 관계가 조금은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도 보완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 하위 법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참여 가능한 업체의 기준 등을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의 기능이 뭐 더 크게 이제 중요성이 강화될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을 할 때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했을 때 소방 행정의 기능은 대응과 복구의 부분에 갑니다만 소방 시설의 부분은 예방과 대비의 가장 큰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방산업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소방 산업 부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입법이 많이 이루어지면 세세하게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법안을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만익 위원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회자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그 시간 안배, 시간을 준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된 편입니다. 5분 시간 드렸는데 한 12분 정도 쓰셨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일본의 큐슈 대학에서 임업 경제학회가 있었어요. 창립 70주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좌장으로 사회도 보고 하고 왔는데 예전은 그런 거 없었는데 일본에서 세미나 진행하는데 종을 치는 진행 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발표하면 17분에 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 잘 하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토론도 한 1, 2분 만에 하고 답변도 그렇게 짧게 시간을 잘 준수하는 모습으로 그 매뉴얼 사회 일본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을 무한정 드리고는 싶지만은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토론자 분께서는 가급적 시간 준수해 주시고 지체되면 제가 중간에 개입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자,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진영입니다. 수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까 발제문에서 많은 내용이 좀 담겨 있어서 제가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설계 감리 분리도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20대 국회에 있었던 저희 시설공사 분리발주 상황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당시에도 이 그 분리발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이것이 또 어떠한 또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찬반 의견이 있었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마지막에 거의 20대 국회 마지막 거의 뭐 한 달 정도 남기고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발제문에 나온 것처럼 4년 정도 지났을 때 많은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지니까 어떤 좀 한 발짝 나간 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서 좀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찬성도 있고 분명히 이제 설계 감리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융화시켜가지고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설계 감리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방시설업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이 그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감리, 설계라는 것이 구분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 공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일부가 분리발주되어 있고 또 일부가 분리발주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어떤 실익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떤 한 부분이 분리발주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구분해줘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법상의 2조에 각 업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은 구분해놓고 구분해놓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필요성을 좀 막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와 사업하시는 분들의 현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말해서 업체가 처한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리발주가 유불리가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문에도 나왔지만 통합발주 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서 직접적 입찰 참여 기회가 없는 현실, 그 다음에 적은 용역비, 인력수급 문제, 그 다음에 일시적 파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뭐 백커미션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문제가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을 했을 때 오히려 좀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사입법인데 아까 말씀 다 나왔지만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설계랑 감리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그 긍정적 실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수치만 증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자에 대한 전문성이 또 확보됐고 그 다음에 산업도 성장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제 하나의 수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어떤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시설공사법을 분명히 이제 개정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약간 단서 조항이라든지 예외 규정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법에 보면 21조 변경이 필요한데 설계와 감리 부분도 같은 조문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설공사가 분리발주할 때 예외 조항을 뒀듯이 공사의 성질이라든지 또는 기술관리상 또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령으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좀 부어서 소방 분리발주라는 것이 오히려 어떤 영역은 또 배제하고 어떤 영역은 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융화시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와 감리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재고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좋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소방시설협회 하상만 부회장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하상만입니다. 우선 정한님 전문위원님을 하고 김진영 전문위원님이 지난번 21대 때 설계감리 불급에 도와주셨던 그 사례들이 있으시는데 지금 법제 발의한 내용하고 제가 필요성에 요구하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설계업과 감리업을 등록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기술사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해왔던 이 문제점을 필요성하고 내용들은 발제하는 박사님께서 잘해주셨고 재만님 우리 전문의님하고 김진영 전문의님이 콕콕 집어서 문제점이 될 것 안 될 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방이라는 핵심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질타를 받습니다. 크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 국토교통부나 산자부 쪽보다 소방이라는 영역이 안전에 국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강하게 질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발주를 요청하는 이유는 전문성이고 체계적이고 설계 시공 감리가 일어나되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통합발주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공사 분리발주의 공사는 어느 정도 인식의 변화가 됐는데 설계나 감리 분야는 아직도 영세하다는 핑계 물론 영세하다면 영세할 수도 있고 회사의 규모가 큰 회사들은 매출 규모가 종합건축에 비해서 작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급이 필요하냐 안 하냐 문제점이 좋은 점이 있냐 이걸 전문의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시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을 서포트하는 내지는 시공을 위한 설계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감리 어느 분야의 직원 어느 분야의 감리원들이 회사에 소속된 회사의 직원이 할 수도 있겠으나 소방 적어도 소방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방청 산하기관 전문 업 등록 기관들의 등록된 회원사 내지는 감리원들이 일률적이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저는 문제점 나열에 대한 좋은 점들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방안 그 다음에 독립성을 굳이 꼭 해야 되냐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종합업체에서 하는 게 타당하나 논란의 소지는 많았습니다. 제일들이 업을 영위하기도 하는 저로서는 기회균등에를 최우선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백화점에 죄송스러운 얘기를 비유를 하겠습니다. 대형 백화점 가서 음식점을 먹는 거나 중소 골목 상권에서 음식을 먹는 거나 먹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전문업체들, 저희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들이 지방에 내지는 경기도권 외곽에서는 영세한 업체도 있겠지만 30년, 40년 직무 종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주되는 공사 분리도구 정착 설계 감리 타당성 초론회를 역해서 영세하다면 영세한 업체들이 피해 균등한 입찰 기회를 좀 도전해달라. 큰 메이저 회사가 단계적으로 다 가지고 가는 국가기관 L 업체 언론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김포 지역에 철근 없는 사례. 이게 결국은 통합발주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성 있는 전기 전문업체, 소방 전문업체, 물론 거기에 소속된 직원 감리원들은 유능하게 일을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협회가 존립이 여러 회원사 천연 7,000명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게 기회균등 적법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공사를 4년 동안 해봤더니 공사비가 사실 상향됐습니다. 금액도 실적 신고된 금액을 참조를 하면 아주 성장의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 분야도 용역 금액이 작지만 분리도급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될 것이고 협력사 회업 영세업체지만 회사들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전물에서 제한된 소방시설 설계 감리 도구 분야 제도들 적극 찬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방산업이 건전하게 발전이 되는데 영세한 업체라고 해서 피해만 볼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성만 회장님, 그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이성훈 교수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이성훈입니다. 네, 앞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되게 요약 정리를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삼천포에 자주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제가 작성해온 토론문을 읽는 걸로 대체할까 하는데요. 먼저 이번 토론 주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계가 적은 토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고 산업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가장 산업 현장에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가장 예민한 주제이고 또 관심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정리한 토론문을 읽으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소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소방법이 제정된 1958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는 약 70년 정도가 도래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도 제정된 지가 약 소방은 처음에 이제 전문학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40년 정도 되었고 4년제 대학에 처음 설립된 것은 199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의 역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학문도 독립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산업도 우리가 코드를 따질 때 전기의 한 분야, 건설의 한 분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분야의 하위 분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저희 국내의 소방학과가 약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소방 관련 학과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소방에 대한 인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생들이 취업하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나온 학문을 가지고 취업할 때는 다른 분야의 하위 분야로 존재하는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다행히 2020년 9월에 소방공사 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소방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가 아닌 독립적인 분야로 나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학계 또한 산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시설업은 설계, 시공, 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 세 공정 모두가 타 공정과 분리 도급되어야 해야지만 현장에서 소방이 어느 공종의 하위 공종이 아닌 별도의 공종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방이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이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함입니다. 이러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현장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방 전기는 전기 설비 분야에, 소방 기계는 기계 설비 분야에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기술자 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 관련 전공자, 기계 관련 전공자들이 소방업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을 전공한 학생들이 단독으로 갈 수 있는 현장들이 많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 및 기계 관련 전공자들이 산업계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었지만 실무 경력이 없는 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조건에서 보았을 때는 다양한 분야가 복합되어 있는 소방이라는 학문 체계를 공부하고 전공한 소방학과 학생들이 타 전공자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이 타 분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때 오롯이 소방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소방 관련 학문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소방학과 졸업생들이 투입되어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 또한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산업 현장에서 소방 공종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될 때 소방 설계, 시공, 감리, 분립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예,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것이 소방이고 그 안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독립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예, 필요성을 예, 대두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소방 설계, 감리, 분립 도급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또한 많이 배출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의 일터가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훈 교수님께서는 그 학계에 계시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이 법안 정책에 대해서 또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재현 입법 조사원께서 좋은 토론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배재현 조사원입니다. 소방방재 재난관리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토론을 맡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 그러면 그게 분리발주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럼 그거는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가? 이제 설계시고 설계 감리도 이제 분리발주를 한다는 거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사 사례로 보면 전기 설계 감리 이게 이제 분리발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는 없었는가? 이 두 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예전부터 소방시설 공사 이런 쪽에서 이제 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화재가 이렇게 나고 하면 앞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이제 늘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주로 이런 문제였어요. 이제 소방 저급자재 사용하면서 결국 소방시설이 오작동하고 고장 문제가 발생한다. 또 그런 것들로 계속 오작동 우려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화재 경보기 꺼놓는다. 이게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다 바뀌는 거 아니니까요. 기존에 있던 설비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이제 이슈로 대두됐을 때 이런 것들 검토를 이제 해봤었고 결국은 그 소방시설 쪽에 이쪽이 굉장히 그 시장 규모가 작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왜 이런 소방시설 공사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생태계가 마련되고 이것들이 되고 난 초석 하에서 이제 뒤에 이제 화재 문제나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좀 문제가 되면 그럼 그 이후에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공사 자체가 이제 분리발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법에서도 뭐 그 전기뿐만 아니라 뭐 문화재 소방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별법에 없다는 이유로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발주되는 것들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는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도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는 그럼 타당한 것이냐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발제자께서도 여러 가지 효과로 뭐 소방산업 종사자 수 증가, 뭐 매출 증가, 뭐 그 KFI 승인 건수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것들이 그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태계 마련에는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다들 말씀하셨던 그 국민의 그 안전 문제, 화재 안전 문제에 그 크게 도움이 되었는가는 이제 앞으로 조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향후에 과연 이 분리발주로 인해서 했던 그런 시설 공사가 그 기존의 공사나 그 분리발주 안 했을 때 공사보다 훨씬 더 오작동이 줄고 그 안전의 측면에서 확보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그 계속해 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도 문제됐었던 게 뭐냐면 분리발주하면 비용 증가한다 이게 많이 대두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용 증가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국내 그 실적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국내 대형 공사나 낙찰률 봤을 때 통합발주보다 분리발주가 평균적으로 15%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공사비의 경우에도 분리발주가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실증 연구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봤을 때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업종별 분리발주에 대한 이제 업적 간 업무 조율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아까도 여러 번 봤듯이 그 전력 시설물에 대한 설계 감리가 분리가 됐습니다. 사실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시설공사는 분리가 됐었고 설계 감리가 안 됐던 게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해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업역간 결국은 갈등이 좀 발생하더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예를 들면 사실 뭐 이래요. 어떤 건축사나 그 어떤 건축주 입장에서 그 설계 과정에 원하는 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등을 어디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했는데 전기 설계사가 배정 편의성을 이유로 거기서 안 하고 이걸 변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건축사가 이 전체적인 디자인 조화를 위해서 이게 전기 설계사에게 옮겨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걸 업체는 거부했다. 내가 이거를 니네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이유로 그냥 했다고는 합니다. 이제 그런 기사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업역들 간에 이제 계속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 거기 그것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분리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조율하고 총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건축, 전기, 소방 등의 이제 주요 업종이 이제 분리발주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좀 조율 총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좀 같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재현 조사관님은 토론문을 제일 길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토론을 주셨고 특히 분리발주의 경우에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실증적인 근거도 제시하셨고 이 부분은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후로화해서 아마 관련해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상호 회장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소방산업과 최상호입니다. 제가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토론에 임하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설계 감리 분리 도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도 대체로 뭐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는 다만 이 법률
그리고 제도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라든지 다른 미비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감리 분리제도 도입의 효과를 높이고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설계감리 분리도급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경청하고 설득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분리도급 제도를 먼저 도입한 소방시설공사 정기설계감리의 예의사항을 검토하여 소방설계감리에도 적정한 수준의 분리도급 예의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설계감리 분리도급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연구 영역 등을 통해 소방설계감리 분리도급 입법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논의해서 소방시설 품질과 국민의 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마련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상호 계단께서 아주 좋은 토론 짧게 해주셔가지고 시간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여섯 분의 지정 토론을 다 들어봤고요. 오늘 정책 토론회는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돼서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면은 여야 간에 뭐 정쟁도 많고 한데 이념적인 어떤 지향성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토론회를 개최해서 신속하게 수요가 있는 법안을 입안을 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로어에서 이제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분이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오늘의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분을 두 분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려하거나 뭐 반대, 꼭 반대가 아니더라도 법안의 문제점, 이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분을 두 분을 제가 지정을 하고요. 또 나중에 부정적 혹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 두 분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짧게 2분 이내로 짧게 좀 해주시고 발제자께서는 조금 메모를 해서 6분의 지정 토론과 함께 중복되지 않게 짧게 이제 최종적으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서 토론이나 뭐 질문해 주실 분 먼저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순규 국가개혁포럼 대표를 했습니다. 그 분리하는 것을 상당히 그 찬성하는 편입니다. 제가요. 다만 이제 현재 그 발제자가 말씀하시는 그 밑에 표에 보시면요. 지금 저 건수하고 인명피해가 상당히 그 감소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증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조금 아쉬운 거고요. 재산 피해는 약간 증가됐지만 전체적으로 한다면 감소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 기술이 향상되고 대비를 아마 잘 세긋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분리해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두 번째는 제가 이 건설업체에서 만약 분리한다면은 혹시 우려된 점 뭐냐면요, 분리하면은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고 자기는 회사가 그 소규모 때 못 들어온다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분리할 때도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혹시라도 건설업 쪽에서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취득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못 들어간단 말인데 이런 것도 한번 우려하시죠. 말씀 주시고요. 그럼 저는 사실 그 해외 공사 갈 때 분리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저하되면은 나가서는 수주 못한단 말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분리할 때 그게 자회사 설립해가 하는 것도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 있는 회사가 설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건설업체가 나갈 때 소방까지 해가지고 능력 있는 회사 나가지고 전체 공사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그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 설계 감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방유비스의 황현수 사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리발주 제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총 비용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으면 건축사 사무소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소방 설계를 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 감리를 하는 건축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유는 소방 설계는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을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의 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 신정원 위원님도 축사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소방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이 제대로 된 돈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 좋지 건축사의 그 경영 상황을 보면 그 일이 있으면 사람을 채용하고 일이 없으면 해고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일이 없으면 업도 폐업하고 이런 회사에서 이 소방을 이렇게 중간유통 마진 이런 걸 먹고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설계감리 분리도구의 타당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두 분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 정도는 그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반대가 아니더라도 강하게 우려가 되는 분 혹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 한국소방시설 때 상근 부회장이었습니다. 네. 마이크 쓰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인데 제가 국회의원님들 또 이제 입법 수석님들 전문위원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니까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삥 뜯는 거 아니냐 삥을 뜯기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냐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그러세요 수석님들 안 가는 뭐 아까 좋은 말씀으로 저가 뭐 백 커미션 이렇게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부 호탕 그죠 그 삥 뜯기고 노가다가 되겠냐 공사가 결국은 부실시고 국민 안전 피해가 있는다 그러면 이제 저쪽 반대쪽에서 그럼 공정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것저것 다 분리 찢어발르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학습을 하고 좀 건설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정관리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왜 없냐? 건설사업기본법하고 하위법령하고 고시하고 얘기하고 계약서상에 공정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면 돈도 못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요약줬던 거 제가 부회장 가서 이걸 딱 논리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공사 분리발주할 때 국토부 정책국장님도 또 기재부도 또 행안부도 다 이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저가 뭐 이렇게 아까도 좀 심한 표현을 했지만 이 삥 뜯는 것은 일단 방지를 해놓고 삥은 못 뜯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업계가끼리 설계업끼리 감리업끼리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 문제고 아까 좋은 말씀으로 단서도 놓고 뭐 예외규정도 놓고 그 다음에 삥을 뜯겨도 형제끼리 또 이게 설계업 감리업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야지 왜 다른 데다 뜯겨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끼리 그 배고파가지고 부실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돼서 나중에 결국 불나면 국민이 죽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예 반대 의견 내지는 강하게 뭐 우려가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 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제 목소리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요. 소방분리발주가 과연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소방시설 말씀하시면서 업을 먼저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공공의 안녕을 먼저 생각했는지 이것부터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늘 토론회가 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조차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님 모시고 토론을 하는데 왜 공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기술자들도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순수히 사장님들만의 자화자찬을 위한 토론회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아 라고 나 혼자의 주장이고 나 혼자의 자화자찬 토론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진짜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기술자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 패널로다가 토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기시설, 뭐 전기분리발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술자들이 포함돼서 통과됐나요? 저희 회사 전기직에서 통곡을 합니다, 지금. 어느 회사는 30명이 지금 해고가 돼서, 종합에서 30명이 해고가 돼가지고, 이런 잘못된 법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탁상공론으로 잘된 법이랍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소방도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마음이 먼저 해서 문제점이 뭔지, 현장에서 제대로 따져보고 문제점이 뭐고 현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이러한 명확한 현황 파악도 안 하고 말이야 잘한 일입니다. 남이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황윤수 사장님께서 종합에서 해고를 뭐 필요시에 의해서 고용하고 해고한다고요? 소방시설협회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구인구직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소방시설패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다 잘하실 거 아닙니까? 부인구직 종합에서 올리고 있습니까? 단종에서 올라와요. 얼마로? 4천만 원대로 40대, 50대 연령 관계없이 그냥 특급이면 싸게 뽑아서 프로젝트로 뽑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설협회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설협회에서 매일 구인 광고 매일 올라옵니다. 그것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누가 단종의 사장님들이 이런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 토론을 했을까요? 이러한 사실들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사관리가 소방공사 분리발주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사가 현장 관리할 때에는요, 전문 교육을 받고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종에서 공사하면서 공사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여기 계신 탁상에서 사장님들은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술자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들이 잘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의 모순점을, 문제점을 알고 있을까요? 왜 이런 거는 배제하고 잘 한다고만 포장을 하십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힘이 이런 것을 똑바로 알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말씀 주신 분은 그 분리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패널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언짢은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공청회는 아니지만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게 이제 수렴이 돼서 이제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고마운 의견이었고요. 다만 반대 의견이지만 어느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반대다 아니면 뭐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여섯 분의 지정 토론이 끝났고 제가 더 이상 좀 시간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 토론을 하시는데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만 그럼 아니 지금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직권으로 한 1분 정도만 네. 짧게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전문성을 자꾸 강조하셨는데 지금 시설업체 하시는 분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세한 업체가 분리발주에 참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세한 업체가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학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젊은이들이 다 지금 어디를 가려면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방직들은 대기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 없느냐?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없어졌냐면 분리발주를 통해서 소방의 대기업의 그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에 소방직이 생기려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건설을 하고 있지만 소방직이 있어서 다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지금 전문성을 가져가는데 몇 개 업체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만 계속했고 설계도 계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전문성을 주고 분리발주를 한다고 그 업체가 수주하면 전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규정한 그 코멘트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뭐 국회에서도 여러 번 뭐 좌장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쟁점별로 이해가 또 첨예하게 엇갈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정책 토론회고 또 법안을 위한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토론해 주신 지정 토론자 여섯 분과 플로어에서도 다섯 분 정도가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발제하신 김종천 박사님께서 다 메모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입니다. 제가 전기공사업부 분리발주 할 때도 제가 아마 그 법안이라든지 시행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안을 마련해서 산업부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해 주신 최만님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진영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배재현 입구조사관님 같은 경우에 소방산업이 영세하고 이제 전체 공정에서 계획관리 조정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역 간의 협력 방안 이런 부분들은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아마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도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갈등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에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배재현 입법조사관님의 의견 같은 경우에 실증 사례 미국의 실증 사례에 따르면 분리발주가 이제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입법 추진 시에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분리발주가 소비자의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안전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리발주에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입법 해외 조사 유사 입법내로 타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협회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안 돼 있고 사장님들의 자화자찬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전기계 같은 경우에 뭐 잘못된 법령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소방산업을 계속 파이를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반대 논리를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건축과 관련된 통합발주 시스템에 가다 보면 전기업계나 소방업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화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화해서 활성화하다 보면
업역 간의 이런 파이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소방기술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나와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지금 같은 경우 AI 제가 오전에 이제 AI 시대에 이제 입법 정책 포럼을 이제 했는데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도 소방과 관련해서도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협회 같은 경우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만을 중점하기보다는 기계를 통해서도 소방 관련된 설계 감내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교육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물리지 말고 이제 미래에는 더더욱 더 발전되는 기계화 시대, 디지털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소방산업도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분리발주, 설계 감리 같은 경우에도 분리발주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말림 수석위원님께서 이제 개정안도 이제 공사의 성질상, 기술관리상 이런 부분을 대령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용역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 수행하면 이런 안도 제안을 해서 뭐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반대 같은 경우도 최소화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협회 공지사항을 좀 안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공지 방법 뭐 홈페이지 공지도 있고 각 기관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를 이번에 선택해서 각 기관별로 안내를 해드렸던 상황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알고 오신 거 아니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못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긴 시간에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네.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고 나서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국회에서 뭐 정책 토론회나 공청회 하면은 여러 의견이 뭐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을 만들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거는 말 그대로 공익인 거죠. 그게 이제 국민의 안전일 수도 있고 아까 이성훈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도 독자적인 분류 체계로 안 들어가 있을 만큼 업의 발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취지를 가장 우선시해서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업을 영위하는 분들 안에 혹은 이에 어떤 충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저런 모든 내용들을 잘 수렴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지 좋은 법안이 되는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발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또 훌러에서도 귀한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